모양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천생인 그 재벌 딸과 그 재벌의 그 신모살이를 하는 그 딸 간에 벌어지는 사랑과 우정, 그리고 부담한 자아 찾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영민이라는 캐릭터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밝은 친구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이 시대에 귀감이 되는 그런 청년은 아닌데, 일단 뭐 가진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적당한 어떤 부모님의 체력과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기에 적당한 어떤 외모와 없는 거라곤 그 네 가지라고 해야 되나요? 네 가지가 굉장히 없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벌 2세 까칠하고 도도한 재벌 2세 이리나 역할입니다. 지켜갈 집안의 가업과 그리고 사랑하는 남자 사이에서 많은 갈등을 하는 역할입니다. 네,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지혜입니다. 제가 맡은 역할은 윤신혜라는 역할이고요. 이난의 집에 네, 얹혀 살고 있는 네, 꿋꿋하게 힘든 환경 속에서도 꿋꿋하게 잘 헤쳐나가려고 하는 그런 캐릭터를 맡았고요. 제 캐릭터는 행동보다는 생각을 먼저 하고 움직이는 그런 약간 햇빛형의 사람이고요. 명석한 두뇌와 그다음 강직한 성품을 지녔지만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인해서 약간 인생이 살짝 힘들어지는 그런 역할을 맡았습니다. 저는 귀부인에서 정석경이라는 역할 이름이고요. 신혜의 친구이자 신혜의 친오빠와 신혜 몰래 연애를 하고 있는 그런 캐릭터고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윤신중 역할을 맡은 이주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맡은 역할은요, 신혜의 친오빠이자 석경이의 남자친구인데, 하는 것마다 망하는 그런 사람인데요. 그래서 결국 믿지 않은 그런 역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아영 역을 맡은 윤지민입니다. 저는 귀부인이 되고 싶은 여자고요. 극 중반부에 나와서 귀부인이 되고 싶은 마음에 여러 가지 사건을 만들어 놓고 문제를 일으키는 여인이고요. 백기아 역할을 맡은 유태준입니다. 저는 직업은 미디어 그룹 대표고요. 그리고 나이에 맞지 않게 좀 마마보이 성격을 띠고 있지만 사업적으로 아니면 래퍼라는 거에 만약에 타치를 하면은 굉장히 좀 180도 성격이 변하는. 일단 귀부인이라는 의미를 볼 때 일단은 고급되고 세련돼야 되는 그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다들 그 외형도 너무 좋으시고 그리고 그 갖춘 바가 너무 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뭔가 하나를 의상이나 그 액세서리를 착용했을 때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분들로 저희 그 캐스팅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았죠. 다들 너무 성격이 좋으셔서 서로 이게 힘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제 초반부라 아직은 다들 스태프분들도 그렇고 연기자들도 이렇게 좀 으쌰으쌰하는 분위기가 있어서 또 의외로 박정환 씨가 워낙 성격 좋으시고 의외로 저는 서재 씨랑 작품을 처음 해보는데 지혜 씨도 성격이 너무 좋으셔서 재밌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평소에 제철 과일을 많이 먹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공감의 웃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과자나 뭐 이런 거 물론 저도 먹고 싶지만 그냥 조금밖에 안 먹고요. 제철 과일을 많이 먹고 뭐 청국장, 우리나라 전통 음식 같은 거를 즐겨 먹어서 정말 실제로 현장에 5단 찬압에 과일을 제철 과일을 엄청 많이 준비해서 이렇게 연기자들이나 선배들이나 스태프들도 나눠주고 네. 실제로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처음에 과수원 이 과일 쪽 그 사업을 하시나 생각했었거든요. 네,
모든 사람이 귀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가족, 뭐 친구, 그런 의미에 있어서 저뿐만이 아니라 누구든 귀부인이 될 수 있다. 네, 돈과 명예 뭐 이런 보여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마음과 뭐 이런 생각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가 네 그거를 만족시킨다면 누구든 귀부인이 될 수 있다라는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여자의 삶의 방식과 그리고 지금까지 과정들이 다른 두 여자의 사랑 이야기 그리고 일로 향해가는 그 변화되는 과정들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가족들 간의 해프닝 그리고 또 가족 간의 끈끈한 가족의 사랑 이런 것들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